스타트 만에서 만, 이 만자는 이 찰만자죠. 꽉 채우자, 꽉 채우자. 근데 이제는 스타트 만, 출석전 만 명 만들자. 그런 지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 그러니까 지역장, 사역장, 조장이 오늘 모인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이 늘 수고하셔가지고 각 교구별로도 그렇게 다 헌신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늘 깨어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깨어있느냐 조느냐입니다. 제가 신명기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깨어있느냐 조느냐 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깨어있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장 지금 3.1조입니다. 지역장, 사역장, 조장 3.1조인데 지역장 손 들어봐. 지역장입니다 하는 분들 지역장 예, 손 내리기. 사역자 조장 손 내리기. 조장 그럼 손 안 넣은 사람 뭐예요? 손 안 넣은 사람 뭐예요? 행정목사 어디 갔어? 어? 행정목사 어디 갔어? 예비 사역자? 예비 사역자. 예비 사역자 반갑습니다. 어떤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예비 사역자. 지금 사실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지요. 어려운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IMF보다도 더 그렇게 지금 어려운 때다. 건설회사들이 태영건설 비롯해서 태영건설은 SBS 뭐 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들이 거의 한 50% 이상 건설회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건축이 그렇다 이 말은 그 모든 경기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남편 혼자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요즘 그래서 이 40대를 뭐라 그러느냐 40대 40대 그냥 뭐 죽었다 죽은 40대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막연하게 너무 힘든 시기가 40대거든. 40대가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다. 큰 어려움이 있죠. 뭐 40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이 고물가, 고금리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서민들은 너무 살기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대낮에 말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이곳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 내가 봐도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지구촌에 대낮에 교회가 불러서 훈련받겠다. 지구촌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복음 알고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 누려야 될 이유, 전개해야 될 이유를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 꽉 가득 채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저 대신 많이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보내주신 생명들을 사단에게 안 빼앗기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원교회 지금 시간표가 뭐냐, 이게 제2의 시작이에요. 제2. 새로운 이제 제2의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헌당을 하게 하셨고 이런 설명이 안 돼요. 코로나 시기에 헌당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다. 그 증거로 IMF 때 목동에서 이곳에 와서 교회 짓거든요. IMF 때 교회 짓고 코로나 때 또 헌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를 이 현장에 주었어요. 여러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전부 개미군단이에요.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헌당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2의 시작해야 되는데 제2의 시작이 뭐냐? 3.1조 3운동 3.1조 아시죠? 3운동이 뭡니까? 스타트만 운동, 237, 4천망대 운동, 이 3운동인데 3.1조 3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스타트 만 25 이거예요. 이제 스타트만을 하는데 만 25다. 25. 이제 스타트 25. 그래서 공식적으로 스타트만에서 스타트만으로라고 하는 이제 이제 이번 주에 공식 선포식을 합니다. 공식 선포식을 교회 앞에 하고 사역의 장막들을 확 넓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이 사실은 영적 출정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 왜냐하면 사역자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여기 지금 교육자들하고 여기 지금 여러분 사역자들 이 3.1조 하는 거지 뭐 교인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출정식이 어떤 의미로 볼 때 사실 오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냐? 지역장, 사역자, 조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선봉대가 돼야 돼요. 영적 선봉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가요. 군대 가면 작전상 선봉대 영 이 선봉대는요 가장 탁월한 가장 싸움 잘하는 이 무장 이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을 앞장세웁니다. 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세워요. 그 특수부대 있잖아 특수부대 다 앞장섭니다. 제일 앞에 서서 그래서 이제 싸움하는데 이 영적 선봉대가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영적 선봉대.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특수부대입니다. 해병대부터 해가지고 HID부터 제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대낮에 평일날 와가지고 목요일날 와서 훈련받고 훈련받고 계속 본부 훈련받고 교회 훈련받고 훈련을 안 받으면 이 선봉대 이 정예 부대가 될 수 없죠. 오합지졸이죠. 그냥 훈련 안 받으면 훈련을 뭐 성경 공부하고 다른 얘기. 영적 훈련이요 훈련. 훈련을 받아야 이 특수부대. 여러분 영적 특수부대야. 아멘. 그렇게 무장을 해 무장. 특수부대 여러분 뭐 좀 텔레비 나오대 그 강철 체질인 그건 보면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르잖아요. 특수부대는 특수훈련 받으니까 다르지 체력이 다르지. 그러니까 영이 싸움을 이기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영적 선봉대. 나는 영적 선봉대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나는 영적 선봉대다. 다 서로 보고 하세요. 당신은
영적 선봉됩니다. 지금 본문 내용을 설명할 텐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보라의 리더십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여사사입니다. 여사사.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여사사 더보라가 나와요. 더보라가 나오는데 더보라의 리더십, 더보라의 리더십. 사실 오늘 주제를 잡으라 그러면 더보라의 리더십이라고 잡아야 돼요.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사실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무슨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요. 없을수록 더 좋아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약할수록 더 좋아해. 예?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약할수록 없을수록 세상에서 내놓을 게 없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고. 뭐 다 갖춘 사람 하나님 쓴 적이 없어요. 자고로 쓴 적이 없다고. 안 써. 안 쓰세요. 딱 한 사람 썼어. 사도 바울. 바울 쓰는데 이거 완전 스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뭘 집어넣었냐. 사단의 가시 하나 딱 집어넣었어. 매일 고통당해.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질투한 분이라 자기만 쳐다봐야 돼. 그 잘났던 꼴을 못 봐. 그래서 바울 위에는 스펙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울에게는 평생 순교할 때까지 사단까지 집어넣었어.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좋아하는 주로 하나님이 다 오늘 본문 내용 스토리도 마찬가지. 게임이 안 돼. 게임 안 돼.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 이게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신다니.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죽어볼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자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할 때는 포기하지. 하나님 없다 할 때는 열등의식, 비교의식 빠져가지고 포기하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나와. 제일 많은 게 누구냐?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25% 안 나와요. 대학 때면 35% 안 나와.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안 나와버려. 대학 다니고. 그리고 통계가 이렇게 한국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오늘 국민으로 나온 것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안 나와. 엄청 많아요. 어른들도 엄청 많아요. 왜? 체험을 못해봐. 믿기를 믿는데 뭐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또 있어요. 하나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 아니 지금 전쟁 났는데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 이 더보라가 하는 말은 바락이 하는 말입니다. 너 겁먹지 마.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말했어. 그러니까 너 겁 없이 가는 거야. 아니 같이 안 가면 못 가겠어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 너무 약하니까 앞서가줘야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앞서가줘. 여호와가 먼저 싸워줘야지. 신앙생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해주니까 그냥 그 누굴 통해 하느냐. 그래도 그 불안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사람 앞서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여야 오병이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도시를 한 개나 보여야지 아무것도 없이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증거의 증거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익숙한 것. 익숙한 것과 결렬입니다.
익숙한 거하고 결별해라. 자,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볼 텐데요. 사사시대 악순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느냐. 자, 사사기 2장 11절 18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되는 악순환, 이 패턴이에요. 패턴. 참 희한하죠. 패턴입니다. 악순환의 패턴. 여호와 목전에서 사사마 없어지면 또 바알 신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사들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전에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사가 죽어버리면 여기 보니까 본문 나오잖아요. 에옷이 죽으리.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일어나오지요. 우리가 볼 때 참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꼭 형상 우상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무슨 뭐 부처다 무슨 마리아다 그게 아니고 지식 우상, 물질 우상.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좋아하고 즐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범죄죠, 범죄.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하나님 꼴을 못 봐요.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으니까 또 회개하죠. 회개 강구합니다. 회개 강구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또 좋아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망각합니다. 망각하고 나서 또 범죄합니다. 자,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아 놨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지요. 근데 언약을 놓쳐. 언약 놓치니까 처절한 고통이 오죠. 고통. 못 살겠다. 언약 놓치는 순간에 신자인데 막 그냥 불신자처럼 나가지요. 막 막말을 막 하지요. 그냥 언약 놓치니까 막 뭐 아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나 사모직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마음에 사모직 망대 다. 사모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 사모직 그걸 딱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어떻게든 반지. 자,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악순환 사이클입니다. 성도인데 악순환 사이클. 자, 성도들의 악순환 사이클이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져. 그럼 고통을 당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또 회복이 되지요. 안정이 되지요. 안정되니까 게으르지요. 또 불신앙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또 돌지요. 신앙생활 사단이 그렇게 이 성경 스토리들도 보면 그렇고 이스라엘이 선택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이것들이 계속 안 믿은 안 믿는 거는 그냥 놔둔데 믿는 자가 하나님 아는 자들이 불신하게 하나님 열받은 거요. 아유 뭐 블레셋 아유 선택 못 받은 민족들이야 뭐 저거 마음에 우상을 섬기든 뭐 지랄하든 상관없는데 선택해놨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뭐 내 욕하면 내가 뭐 상관이 있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욕을 해. 기분 더 나쁘잖아요. 이걸 이런 지금 악순환을 계속 성경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자 이렇게 반복되다 오는 것이 뭐냐면요. 나중에는요 영적 무감각이 돼요. 감각이 없어져. 영적 무감각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불러도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너무 많이 영혼이 막 깊어 뛰고 이랬는데 이게 계속 삶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 영혼이 뛰지도 않고 마음도 안 열리고 눈물도 없고 눈물 마른 지도 오래됐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거 없고 옛날엔 뜨거웠는데 이 무감각 이거 여러분 영적 문둥병자 이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의 약점이 뭐냐 감각이 없어요. 제가 나환자촌에 일주일 부흥회를 갔는데 사천 경남 사천에 그 나환자촌이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는데 인사하러 나오는 장로가 손이 없더라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니까 몽땅이야 몽땅 죄송합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고민을 이야기하듯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나병 환자들의 고민이 자다 보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있고 모른대요 떨어지는지 나가면 자다 보면 뚝 떨어져 있대요 아프지도 않아 감각이 하나 불을 때는데 겨울에 불을 때는데 그 옛날에 사천이 시골이잖아요. 얼마나 때릴지 몰라. 그럼 뭐 추우니까 때다 보면 너무 다 타버리면 또 안 고쳐진대. 치유 안 된대. 그래서 무너지고.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무감각이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교육자들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모태 신앙들. 교회 직원들. 감각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르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이 감격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 없어져요. 교회 다니 장로들 감각 없어요. 아이 뭐지 목사님이 뭐 또 하시는 말씀이겠지 뭐 이러고 앉아가 지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신앙이 안 자라지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 훈련.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현장. 그게 뭐예요? 익숙한 것과 겹렬입니다. 이게 훈련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뭐 전도사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올 행편인데 뭐 해야 돼 무조건 변명하면 안 돼. 내가 사는 길이다. 나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익숙한 것과 겹렬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쫙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 쫙 하면 될 텐데 어느 날 삐쳐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그래도 제일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제일 그래도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이게 맞아요. 사실인데 교만이 딱 들어온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뭐요 망각하게 되죠. 그럼 또 돌아가. 저는 못했으라고 내가 지신성원에서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늘 초심을 안 잃으려고 개척을 한 그때 정신 그 자세 똑같아요. 이해돼요? 정확하게 말드릴까요? 79년 11월 청년회 회장되는 그날 그 열정 아시겠죠? 그 열정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나 그건 다 과정입니다. 단 한 번도 긴장을 푼 적이 없어요. 설교, 뭐 특강, 내 태어나 처음 하는 자세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은혜 안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완악한 마음대로 문을 열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아이고 마 이만큼 했으니까 대강 그렇습니까? 대강 해도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통틀어 어떻게 해결하냐 강단 24요 강단하고 24 제가 말씀 드렸죠 계속 설교 들으세요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다 외워질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리바이벌에서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이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감각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다락방 하다 보니까 맨날 집회가 있잖아요 어? 집회에서 내일 말이지 뭐 청년 세계 청년 또 수련회 우리 청년회 500명 이상 간다네 1박하고 토요일날 핵심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일 그 뭡니까 내일치 하고 또 3시 하고 빨리 와서 심야기도 인도하고 또 새벽에 또 6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테레비 빛이 없다 아예 비 안 와 내가 안 나타났다. 그럼 전국에서 난리요.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요? 이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던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상사 없는 감옥이야 그냥. 근데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유 목사님이 계속 깨어 24시간 메시지 전국 세계 보내야죠. 계속 해야죠. 그럼 늘 이 메시지 때문에 죽을 맛이지도. 그렇게 하죠. 나는 또 계속 또 참석하면서 또 이거 또 전거해야지. 강단 24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도구랍니다 고리 꺾은 도구라 사사기 4장 1절로 3절에 사사 에우스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뭐 다른 범죄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범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범죄 영적 범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교만 이 영적 범죄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판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야빈 왕을 통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했어요. 반 죽여서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는 모르지. 불신자니까 모르지. 환경이 그리 되니까 지가 잘난 줄 알지. 이십니다. 심한 학대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무감각이 무서우냐. 20년 동안 야빈 통해서 핍박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죠. 20년 쥐어짜. 진누르는 학대를 당하고 나니까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부르짖었어. 하나님 앞 살려달라고. 20년. 이 무감각에 빠지면요. 이게 망해도 왜 망하는지 안 돼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망해도. 그 영혼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은 뭐 20년 만에 응? 20년 만에 당하고 나서야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기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구원 하죠. 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합니까? 사사 더보라 그랬어요. 사사 예, 더보라를 부르지요. 어떻게 이 여자가 말이야 이 더보라가 말이야 여잔데 사사로 하나님 불렀어요.
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용서했죠. 여러분도 부르짖으시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야지 될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막 그 당시로서 여자로서는 파격적이죠. 사사. 응? 지도자 이스라엘 최고.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사사가 왕이요. 말로 하다 지금 막 최고예요. 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탁 세웠어요. 왜냐? 그 이유. 왜 여자 사사를 남자도 많은데 그때도 제사장이고 다 있는데 왜 여자 사사를 평범한 사람을 세웠냐? 깨어 있어. 유일하게 깨어 있었다. 사사 이 세운 것이 더보라가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자라. 깨어 있어. 남자 여자 필요 없어. 깨어 있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 전하 있는데 여기서 사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모든 다 통솔한 겁니다. 모세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시시비비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 사사가 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상담이에요. 상담. 근데 상담인 상담 개념인데 어떤 상담이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상담이에요. 깨어있게 하는 상담. 깨워주는 상담이었어요. 깨워주는 상담.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이 할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더불어 역할이거든요. 깨워줘야 돼. 사람들 깨워줘야 돼.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뻔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 뭐 일 때문에 그 뻔해요.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겁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깨워줘야 돼.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깨워주는 역할. 그걸 우리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무장한 영적 군대인데 여러분이 선봉대인데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아멘. 깨어 사사 더보라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 그 사람이 지금 딱 들어보고 지금 딱 상담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약이 딱 들어보고 영적 악순환 고리를 탁 끊어줘야 돼. 그게 여러분 해야 될 사역이. 포럼이 중요하지요. 많이 들어주고 결국 강단 흐름을 따라서 뭐만 하면 돼요? 핵심. 핵심만 딱 찍어서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하면요. 수다. 수다가 돼요. 그럼 수다 분위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딱 핵심만 들었고 핵심만 딱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게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 영적 더보라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만나 사역하면서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의미 없이 그냥 다니면 안 되지요. 자, 두 번째 3.1조 콤비브레입니다. 3.1조 자 3.1조 지역장 사역자 조장 3.1조지요. 자 3.1조 콤비 프레이를 잘 해야 되는데 더보라의 결행력입니다. 더보라 결행력. 더보라가 뭘 결행했냐? 사사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가졌냐?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구해서 즉시로 사명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환경이 아니에요. 눈앞 보면 희망이 없어.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 왜냐하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라 그랬어요. 철병거 900대라 말은 요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철병거 900대 탱크. 그러니까 탱크 앞에 소총 쏘는 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총밖에 없어. 탱크가 없어. 철병거가 없어. 그 야빈이 막 완전히 막 전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 야빈이 900대 철병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지. 활쏴 가지고 그 뭐 철 그때부터 철병거가 나왔는데 뭐 활쏴가 되겠냐고요. 그게 게임이 안 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드보라가 겁내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다. 그 환경 안 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절대로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나는 재주가 없었어. 나는 뭐 특징이 없었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 환경 보지 말라니까요. 나를 넘어서면 나를 보지 마.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경이 지금 이 뭐 어떤 상황에서 기독자면 하나님한테 사사기 4장 8절로 10절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봐. 재밌습니다. 이거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뒤로 쭉 읽어봐.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군대를 이끌어 갈 바락. 이 바락이 나와요. 군대를 이끌어 갈 바락 장군이죠. 이 바락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에게 붙여줬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내가 혼자는 못 가겠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바락이 주저한 거지요. 주저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드보라가 같이 가지요. 자, 사사기 4장 14절. 여기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상대편 왕이 장군입니다. 상대편 장군 시스라에게 시스라를 너에게 붙여준 날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드보라가 뭐요? 동기부여의 리더십이죠. 동기부여를 해준 거지요. 상대방 연약한 모습을 정지한 것이 아니에요. 벌벌 떨고 있는 이 바락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야, 너 할 수 있어. 품어줬지요. 품어주고 용기 주고 그렇게 힘을 줬지요. 드보라가 결과적으로 이 바락의 군대가 완전히 이기죠. 이 바락 군대. 이 바락이 이기는데 이 바락이 이긴 게 아니고 바락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 급대가리입니다 이거. 그런데 참 재밌어요. 히브리 11장 32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바락이 믿음의 인물 중에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혼자 못 나왔고 말이에요. 더불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그 간 데다. 지금 한 번도 전쟁한 거 없어요. 이 보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이거였어. 하나 앞서가셔가지고 이 시스라 군대를 말이요. 칼날로 자중질환을 만들어 본 거요. 저길이 막 돌아가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확 하나님이 작업해버리니까
저것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니까 시스라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라한 게 뭐 있어요? 현장 간 것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의 장에 올라간다니까. 믿음의 장에 바라하게 믿음 챔피언들 명단에 들어가요. 더불어의 모습 보면서 우리 지역장, 우리 사역자, 우리 조장의 이렇게 모습들, 더불어의 모습이 뭐예요? 복음적 수용력. 복음적으로 수용해 줘야 돼. 말도 안 소리 합니다. 억부직입니다. 교인들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 교육자들요,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왜?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분하는 사람이라. 요즘 그때 시대 말하면 사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삐칩니까?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 그래 말이야. 치유해주고 그래야지. 기다립니다. 기다리. 이것이 돼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화를 수시로 내고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고 그건 지도자 아니죠. 그건 똘마이지 그거는. 지도자가 자존심이 있어야지. 무슨 말한다고 흔들리고 업다운이 심하고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구름 꼈다 햇빛 났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아멘. 그래야 돼요. 그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요. 복음적으로 수용하고 말도 안 소리하고 들으면 말도 아니야. 수용해주고. 이 더불어가 말이에요. 여자가 말이에요. 남자 장군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집에 남편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 아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남편이 먹고 살려고 뛰고 있잖아. 그럼 남편이 잘해줘야지.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급 봉투 들고 막, 너무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오늘 내가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아멘. 그걸 쫙 해주고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냥 한 20년 살았다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여성스러운 모습도 없이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생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남자들 기가 막힙니다. 말도 못하고 뭐 자식이 있어 어쩔 수도 못하고. 밖에 나가보소. 막 쫙쫙 빠졌지. 쫙쫙 빠져. 좀 운동도 좀 하고. 아이고 누구 아이고 여기 나쁘고 지금. 남자들 밥맛이에요. 밥맛. 어디 아프다면 아이고 매력 다 떨어져. 남자 앞에 아프다 소리 하지 마. 혼자서 약을 처먹더라도 아픈 사람은 남자들 힘 다 빠져버리고 막 다 놓쳐. 늘 충만해서 다 가진 것처럼. 잘했어요. 막 힘주고 막 따라서 오늘부터 따라해. 오늘부터 더보라가 되자. 아멘. 더보라. 더보라는 그랬다고. 격려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계속 격려. 그래 남자를 말해요. 또 장군. 두 번째로 더보라가 경력을 행했는데 협력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협력. 협력 사역의 중요성.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이거 보면 전쟁이 마무리되죠.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하나님이 뭐 자정지라 이렇게 부르니까 뭐 적길 싸우고 막 난리가 나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
헤벨의 아내 여기 야엘이 나옵니다. 헤벨이 나오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도망친 이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을 처단하는 게 나와요. 이 17절 24절에 보면 당시 헤벨하고 야빈 왕은 서로 우호 관계에 있었어요. 친했어요.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헤벨 집에 가면 도망가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 그 가까우니까 그 도망갔는데 야엘 그 부인의 손에 죽습니다. 야엘은 시스라 장군이 확 도망가서 들어오니까 안심시켜 줍니다. 잘 왔다고. 내가 숨겨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편안하게 음식 주고 편안하게 그냥 그 시스라 부탁합니다. 좀 지켜 달라고. 혹시라도 날 없다가 보호해 달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 줍니다. 잘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 이 시스라의 이 정력이 말이에요. 거기다 말뚝을 쳐버려요. 말뚝이 땅에 꽂히니라 그랬어요. 말뚝이 통과되디. 여자가 말해요. 남자 장군을 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 유목민들이 돼가지고 장막 치는 거 막 이런 거 말 장 이거 망쳐가지고 장 이거 보통 했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거요. 야엘은 알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을 비록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싸우다 도망온 놈이라 야엘이 인간적으로는 친했대요. 인간적으로 친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고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한 사사기 4장 9절 이것도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여인의 손에서 팔 것이다. 시스라를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된 성지인데 야엘을 쓴 거지요. 이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싫어해요. 협력. 협력하는 거 좋아해요. 협력. 협력해요. 뭐 교회를 하는 뭐 할 때 다 협력해서 같이. 서로 다 협력해서. 기관 또 부서도 마찬가지. 협력해서. 내가 잘라서 내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서로 탤런트별로 각 주어진 현장별로 각 주어진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다 그렇게 각자 쓰시는 걸 좋아하시지 혼자서 막 설치고 혼자서 다 하고 담임 목사라고 지가 다 알아야 되고 지가 다 지시해야 되고 지가 다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니까. 저는 이 스타트만 뭐 이암치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헌당도 내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앞장서서 했다니까요. 당의 서기 중심으로. 물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 뭐 입당했는데 뭐 좀 이따 천천히 하지. 뭐 좀 다들 지금 어려운데 밀어붙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멘. 뭐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거지. 내가 막 고집해가 내가 헌당 그런 거 없어요. 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네요. 너 요 되게 고집 세게 보이지? 고집 없어요 나는. 진짜로 하니까 주장하는 게 없어요. 소리만 컸지. 절대 주장 안 합니다. 하나님도 인도 받고 뭐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당의 서기하고 행정 본부장 의논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또 위원장님들 뭐 결정할 걸 하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하나님 각자 주신 대로 하시지. 뭘 그거 고주할 며칠 내가 다 합니까? 독주하면 안 돼. 서로 협력해야지. 아멘.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아주고 인정하고 이래 해야지. 더보라도 서시고 야엘도 서시고 바라도 서시고
아멘. 이걸 삼일조라 그러잖아요. 더보라, 야헬, 바락, 삼일조. 삼일조가 중요해요. 지역장, 사역자, 조장, 삼일조. 이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서 멋진 여러분 그런 이 팀이 워크되시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사역자, 조장, 지역장이 만 500명 된다는데 500명 되면 뭐 500명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해도 다락방에도 얼마입니까? 지금요 4천 망대 운동 해놨는데 전에 2,500, 2,800 안 지금 2,000도 안 돼요. 엄청 떨어졌다니까 지금 망대 운동이 왜 그런지 우리 행정부에서 내는데 알려주세요. 근데 조사한 결과에 그래.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살고 상대방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일단 내가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에 추락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추락하거든 먼저 사조통을 먼저 끼고 사고사를 도와줘 그러잖아요. 뭐 내가 살아야 다음 살리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으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다 산다.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아까도 보니까 뭐 앞에 앉아 교회 나올 때 앞에 눈에 불 켜고 앉아야 돼요. 간단한만큼 너무 멀리 갈수록 멀리 갔더니 철학하고 꼬나요. 진짜라니까. 2층에서 듣는 설교, 앞에 듣는 설교 다릅니다. 장로들이 그래요. 저 뒤에 앉아도 달라. 앞에 우리 장로님들 전부 앞에 핵심들 앞에 앉잖아요. 말씀도 우리 상임위원들 가면 제일 앞자리에요. 딱 제일 앞자리. 침티어 제일 앞자리. 30일 동안 제일 앞자리. 죽을 때까지 앞자리. 그 뭐 앞자리에 와서 내가 아이고 은혜를 덜 받았구나. 머리를 쳐받고 핵심 안 되면 여러분 핵심이고 화지표고 세가지고 할 때 어디 한지 아세요? 핵심 세가지고 거짓말인가 와서 보시라. 핵심 또 그렇게 하지만은 제일 큰 게 새가족 화집회 한번 가보세요. 새벽 5시부터 줄 수 있어요. 8시 입장인데 새벽 5시부터 줄 수 있다니까 제일 앞자리 앉으려고 머리 불로 켜고 싸우면서 은혜 받겠다고. 지금도 지구촌에 그런 거 없어. 앞으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무조건 제일 앞에 아멘. 앞에 앉으려 눈이 붉게 그래야 은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내가 은혜 받은 내 지역이 산다. 아멘. 결론. 설렘의 습관이란 말이 있어요. 설렘의 습관. 설렘을 잃어버린 건조한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뭐냐면 두 군데면 무죄 설레이지 안으면 유죄. 그랬어요. 두 군데면 무죄고 설레지 않으면 두 군데지 않으면 유죄다. 이 사용한 문구예요. 우리 지역장 우리 이 구역 저 사역자 우리 조장들은 사사 시대 악순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또 내 삶의 악순환을 끌어보기 위한 영적 선순환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새로운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순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렘. 설렜다. 설렘. 설렘이 뭐요? 이거 기대죠. 기대. 기대가 뭐요? 집중이죠. 집중.
설렘, 기대, 집중.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역동이 일어나죠.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역동이 일어나. 그럼 변화. 성장. 그러면서 또 설렘. 이게 반복돼야 돼. 설렘, 기대, 집중, 역동, 변화, 성장, 설렘. 이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선순환이 돼야 돼. 설레이면서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흥분 상태. 아멘. 영적 흥분 상태. 늘 기대하고 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일이 해가지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이 신나고 물어봅시다. 매일매일 신나요? 진짜로? 은혜 받은 가정주부들, 은혜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신나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어야 된다니까. 환경에 저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알아서 뭔 차이가 있어.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지. 똑같지 뭐. 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새롭고 매일 역동적이고. 그래서 20 스타트 만 25 이제 시작하는데 생명의 역동이 일으키는 그런 현장의 장막들을 확 내뺏 나가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이 또 예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하는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더불어의 이 지도력,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더불어에게 주셨던 이 지도력, 이 영권,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승리하고야만은 믿음의 사람들 더불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림 역사하심 스타트만에서 이제 출석교인 스타트만으로 시작되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모두 다 더불어의 신앙 가지고 힘차게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지역장 사역자 조장과 이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